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타일 모양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교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문자를 입력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도큐멘트 저장 규칙에 따라서 도큐멘트를 새로 열고 크기, 그다음에 색상 모두 지정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로부터 왼쪽, 위쪽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안내선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꺼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작업 진행하고 저장할 때 그때는 안내선 가리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S를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자, 화면과 같이 안내선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시험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내선과 같이 수직 수평선에 선을 그어놓고 레이아웃 배치 크기 지정할 때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저장 경로에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내 PC 문서에 새 폴더를 만드시고요. 이새 폴더 이름을 GTQ로 하고 이 경로에 그대로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경로 잘 지정해서 저장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저장하지 않으면 소음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전송을 할때 오류가 납니다. 꼭 여기에 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형식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부여받으시면 이제 수험번호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쓰시고,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옵션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버전은 우리 교재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인스톨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타일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38, 하이트는 5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으로 구별되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모형 오브젝트는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건데요. 한쪽만 그려서 리플렉트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배열 너무 키워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드래그 할때 범위가 넘쳐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화면 배열 키워놓고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12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캡은 끝 단면의 모양입니다. 열린 패스의 끝 단면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 속성이 면이 되게끔 지정할 텐데요. 이 명령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패스를 클릭하면 아웃라인 스트로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선의 속성인 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로크 속성의 스트로크 패널의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을 원형으로 겹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리플러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립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그리고 싶다 그러면 중심에 십자 포인트 놓으시고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롬프트로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대칭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패스파인더 적용한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리플렉트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 위너 아래 상관없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Alt를 눌렀을 때 이처럼 대화상자가 뜹니다. 여기에서 Axis 축을 버티컬로 지정을 하겠다. 자,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 지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버티컬 카피 눌러서 좌우 대칭형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해 주십시오. Ctrl A, 셀렉트 메뉴의 O입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거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그라디언트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자, 여기 컬러 믹서에 CMYK를 지정된 수치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K100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는요, 오른쪽 끝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우 색상의 분포가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앵글은 그라디언트의 왼쪽과 오른쪽 컬러가 어떻게 배치되겠느냐에 따라서 앵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0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엘립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35에 45mm를 입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하겠습니다. 리플 컬러를 클릭한 후에 리플 컬러 선택하고요. 네. 자, 입력란은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건 탭키를 누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란을 클릭한 후에 탭키 눌러주세요. 스트로컬러 언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이번에는 위스는 30, 하이트는 42mm의 사원을 그리겠습니다. 지정한 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컬러 딱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 지금 그려진 사원의 상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이 부분만 약간 패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 120%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패스 부분만 이렇게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전에 그렸던 타원의 크기와 동일한 타원을 그릴 때는 여러분 이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때 바로 전에 입력했던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되는 색깔로
하나만 넣어서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를 할 거고요. 분할된 면만, 필요한 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확장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불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여기에는 색상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을 해서 나머지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 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줄 겁니다. 눈의 음영, 눈썹, 눈 모양을 넓은 면부터, 그러니까 뒤쪽에 배치될 부분부터 차곡차곡 앞에 쌓이듯이 그려주시면 굳이 정돈을 하지 않아도 연계해서 되겠습니다. 펜툴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은 클릭하시고요. 직선일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는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실 거고요. 자, 드래그한 후에 양방향 핸들 중에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주셔야 다음 진행할 때 패스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치하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 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오버하면 펜 옆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뜹니다. 자, 이때 드래그를 해서 닫힌 패스, 클로즈된 상태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시된 색상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펜툴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뒤쪽에 있는 형태부터 넓은 면의 형태부터 그려나간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넓은 면의 오브젝트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펜툴로 그리시다가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미 그려놓은 이 패스의 점과 핸들 얼마든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쌓여 있는 순서대로 닫힌 패스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모양과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눈 부분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단 오브젝트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해서 연결하시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서 클로즈 닫힌 패스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도 되도록 합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사라지게 하고 다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상 설정을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mm에 정원을 그려서 위치를 해주고요.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정원을 다시 볼의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Alt 누르고 그냥 클릭하시고요. 먼저 입력했던 수치 그대로 OK만 하시면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가 되시겠습니다. 왼쪽 볼 위치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반사 배치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할 거고요. Reflect 툴로 엑시스는 버티컬을 지정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툴로요. 반사 대칭형으로 복사할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깥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김이 되기 때문에 드래그를 했을 때도 선택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작업하실 때, 선택 작업을 하실 때 락 설정하십시오. 어디에 있느냐? 오브젝트의 락의 셀렉션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우 대칭형을 만들 거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자, 왼쪽 그대 부분은 흰색의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할 겁니다. 오른쪽 컬러 넣어주면서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시작할 거고요.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치는 13mm,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세요. 네. 수직의 안내선에 중심이 정렬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Shift도 같이 누르면 선택 상태로 전환되고 다중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하게 되면 최종적인 형태, 원하는 형태가 남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의 안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보통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하실 때는 유니폼을 설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넌 유니폼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허리겐탈은 60을, 버티컬은 3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가로폭과 세로 높이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조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넌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 K10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로 수학기는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턱 아래 이 음영 부분을 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남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게요. 엘리프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리스트는 5.5를,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새로 안내서 참고하셔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엘리프트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10, 하이트는 7을 입력해서 색깔로 일단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직접 작업하실 때 굳이 색상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남기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도 맞춰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이 이렇게 오려지듯이 빠지는 명령어가 마이너스 크로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들을 서로 배치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공통 부분을 남기거나 해서 원하는 형태가 남겨진 게 있다 그러면 패스파인더를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템플로 직접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부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일러스트에서 제공되는 인벨롭 디스톨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채 모양을 그리는데 직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모양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지는 형태 그대로 따라서 그리게 되면은 어쩌면 똑같이 그려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들 잘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3.5를, 하이트는 2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임의 컬러를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직사각형을 나란히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수치를 알고 있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는 선택됐을 때 프로퍼티스에 보시면은요, 여기 트랜스폼에 WH가 바로 이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선택을 할 텐데요. 메뉴로 가지 않고도 툴 패널 상단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뜨겠습니다. 사각형의 위스트가 3.5죠. 네, 그리고 3.5만큼, 그러니까 사각형의 위스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지션 위치입니다. 이동해서 카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은 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바로 전에 이동해서 복사한 거리만큼을 일러스트레이터가 기억했다가 변형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 뭐죠 여러분? 오브젝트 메뉴에 있습니다. 네. Transform Again이라고 합니다. Ctrl D입니다.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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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총 6개의 직사각형이 배치가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ove 사용하고 이 수치 활용하시면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란히 복제하는, 균등 간격으로 복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시니까요. 잘 익혀두셨다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시된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색상, 휠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고, 스트로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들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envelope distort를 클릭해서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띄워지겠죠. 네, 여러분이 스타일은 익히 여러분이 많이 쓰셨고요. 글자의 왜곡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부채 형태죠. 악스를 지정을 할 거고요. 허리젠탈 지정을 할 거고, 자, 밴드를 설정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밴드의 마이너스 플러스에 따라서 어때요? 모양이, 부채 모양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리뷰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능한 겁니다. 밴드는 8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이렇게 밴딩이 돼서 구부리기가 됐고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 디스토션의 호리젠탈 항목에 마이너스 5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네. 자, 버티컬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시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응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익히시면서 나중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롤테이트 툴로요. 마이너스 45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에 envelope pistol 이렇게 보시면 이 항목에서 이제 익스팬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양을 왜곡하고 익스팬드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실지하는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익스팬드를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옵션을 띄워서 조정을 중간에 하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익스팬드 확장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width 74, 라이트도 73을 입력을 합니다. 필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시고요. 스트로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원을 둘째 모양의 오브젝트랑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점선이 적용된 열린 패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원을 그렸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잘라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위 모양 툴이죠. 시저스 툴로 패스상에 클릭합니다. 자, 한번 잘렸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자, 위쪽은요, 지금 선택이 풀려있고, 아래쪽만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드러난 상태죠. 그런데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패스만 쓰지 않을 거예요, 패스는. 자, 그래서 delete 두 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여러분이 selection tool로 선택을 하고, 없애고자 하는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점선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캡은 끝부분 단면의 모양을 라운드 캡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드라인에 체크를 해야지만 점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규칙적인 점선을 위해서 우리는 대시에만 4를 입력할 거예요. 나머지는 수치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불규칙적인 점선을 만들 때는 나머지 부분도 같이 입력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규칙적인 점선 지정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위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색상은 80이 되겠고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 오브젝트는 두 개의 원을 겹쳐서 원하는 형태를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75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를 해주시고요.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에서 원의 위치를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Move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마이너스 0.7을, vertical은 1.4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ront를 클릭하면 이렇게 형태가 남겠죠. 이제 맨 뒤로 보내기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요, 사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다시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해주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됐고요. 이제 탈 모양 오브젝트랑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는 먼저 그린 오브젝트보다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거고요.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에서 하셔도 되고 상단 캐릭터 누르셔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에서 지정한 폰트, 스타일,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폰트에서 에리얼인데 만약에 타입니다. 그러면 PIM 하시면 이렇게 힌트가 돼서 아래에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에리얼 아이, 에리얼 골드 정하시고 글자의 크기는 16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정하시고요. 여기에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 글자는요, 자, 단어는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한 줄 입력, 한 줄을 빠르게 블럭 잡을 때는 세 번 빠르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가득 차게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레이아웃 배치라든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하이드 가이드 바로 설정하실 수 있고 단축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Net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장 위치, 이름, 형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뜹니다. 예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완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단독한 PC로 전송하셔도 되고, 수정 사항 생기면 또 전송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모든 문제 다 풀고 나서 또 한번 모든 문제들을 전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전송된 상태까지 감독한 PC에 백업이 되니까요. 이 점도 유념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1급 문제 2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패턴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부분과 브러쉬 이펙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룹 문양이 패턴으로 등록이 돼서 패키지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복사해서 변형해서 배치한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 모형도 물론 그렇고요. 네, 클리핑 마스크 부분은 현수막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룹 문양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새 도큐멘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그런 다음 유닛 단위는 밀리미터로 체크를 하시고요. 2번 문제의 크기 160에 12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로 적용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보이겠죠? 자, 눈금자로부터 여러분이 안내선을 화면에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정답에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해봅니다. 컨트롤 S를 누릅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 경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저장 경로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그 경로가 어디라고 여러분? 네, FPC 문서 GTQ입니다. GTQ 폴더는 여러분이 새 폴더로 만들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의 이름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 번호 받으실 거고요. 뒤에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하는 순으로 파일 이름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설정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이때 옵션이 뜨게 되는데요. 자, 버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또는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완료하시고,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컨트롤 S를 눌러주십시오. 초반에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 뜨지만 중간중간에 눌렀을 때는 더버 씌우기로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화 상자는 따로 뜨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Save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로와 이름 확정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룹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해보죠. 우선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6, 하이트도 16을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필 컬러, 지정된 컬러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좌우를 나눌 수 있는 수직선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구별되는 색상, 선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얼라인을 통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로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는요, 프로퍼티스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 옵션스를 눌러서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아,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이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요,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Y70을 지정을 해주고, 자, ESC를 누르거나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과 같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서로 배치가 되고 최종적으로 합쳐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7.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원을 하나 더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6mm의 정원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곽선이 최종적으로 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념하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 하단의 오브젝트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 처음에 사용하실 때 펜 옆에 별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X 모양이 되니까요. 여러분, 커서 상태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을 그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줄 겁니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오브젝트를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기능이죠. 확대된 복사본,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때 일정 거리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명령어입니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이 옵셋 패스, 바로 프로퍼티스의 퀵 액션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냐면요. 오브젝트에 패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곳에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자, 옵셋의 수치를 1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만큼 밖으로 이동이 된 상태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휠 칼라는 구별되는 색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그려준 패스의 모양에 따라서 이 꽃 모양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간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룹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구별해주는 선을 지정을 해줄 텐데요. 잠깐 안에 선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그룹 문양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룹 문양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려지는 궤적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의 길이 조정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위스는 이 포인트를, 그리고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서 끝 모양이 둥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열린 패스를 그릴 텐데요. 이때는요,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연결된 패스가 그려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속성의 열린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그리다가 끊어졌을 때는 그렸던 패스 마지막 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린 패스를 여러분 화면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이제 각각 그렸고요. 자, 이제 이 선의 속성이 면으로 확장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선의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면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미 이 구름 문양으로 되어 있는 이 배경 부분은 면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죠. 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의 속성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선이 면으로 변한 이 부분만 이렇게 빠지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신 후에 필 컬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상단 부분을 만들 텐데요. 이때도 크기가 같은 세 개의 정원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정원이 그려지시는 건 아니죠. 그려집니다. Shift를 꾹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자, 동일한 원을 그릴 때는 복사를 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과 Al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복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주시면 최근 사용했던 선택 도구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을 클릭하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도 셀렉션 툴로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 세 개의 정원을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5%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하단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여기도 1mm로 확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색상 또한 구별되는 색깔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점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확장된 그룹 문양 있죠? 네, 이 그룹 문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제자리에 붙여넣는 컨트롤 F. 네, 페이스 인 프론트라고 합니다.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명령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교하게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 상단 세 개의 원이 결합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모양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게 확장된 그룹 문양은 아직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F로 적용을 해준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정리된 오브젝트와 오른쪽 하단에 바깥쪽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대된 그룹 오브젝트와 오른쪽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뒤쪽의 오브젝트를 빼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정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 문양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한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배치를 한 다음에 패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문양만 하나 필요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신 후에 이제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정의할 텐데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 메뉴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패턴이 있죠. 패턴을 클릭해서 메이크를 하시면 이렇게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선택이 제대로 다 안 됐네요. 네. 다음에 메이크. 자,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패턴의 기본형, 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 옵션스에 보시면 패턴 타일의 타입이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리드로 지정을 해서 사방 연속 무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타일 타입도 적절하게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패턴의 이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룹 문양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는 상태에 던을 누르셔도 되겠고요. 왼쪽 상단 도큐멘트 제목 아래 엑시트 눌러서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오브젝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와치 패널이 있죠. 예,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요. 휠 컬러로 스와치 패널에서 해당 패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항모형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그릴 텐데요. 우선 원형과 사각형으로 머리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목 부분을 만들 거예요. 위스는 10,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날개와 몸통 형태는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요. 날개 형태를 하나 그려서 축소 복사한 후 회전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몸통의 형태를 따로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몸통에 해당되는 다진 패스를 펜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직선 그릴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은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나중에 그려지는, 연결해서 그려지는 패스가 미리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합쳐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합치는 부분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드래그해서 완료해주시고요. 패스 완료된 홀에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됐을 때 얼마든지 패스의 점과
다음에 핸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왼쪽에 큰 날개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십니다. 헬스가 완료가 되고 나면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떠서 다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 형태를 만들었죠. 자, 이때 이제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환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이렇게 직선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드래그하게 되면 항상 핸들은 두 개가 생깁니다.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뜹니다. 이때 클릭. 이때 클릭하셔야 정확하게 클릭이 돼서 한쪽 핸들이 사라지겠죠? 네. 직선일 때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붙이는 부분 조금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눌러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폴트 컬러 넣어서 흰 면에 검정색 테두리를 했는데요.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 다이렉트 셀렉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면 부분 클릭하시면 선택이 용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스트로크 컬러만 준 상태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죠. 넉넉하게 밖으로 빼주시고요. 시작점 빼주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게 해서 넉넉히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를 클릭해서 디바이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고요. 열린 패스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밖에서 여유 있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선만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서 각각의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CMYK로 되어 있지 않을 땐 상단 햄버거 메뉴 누르셔서 CMY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날개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디바이드 된 거는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80% 유니폼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축소 복사가 됐죠.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50도를 입력하고요.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로 이동하실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방향키 이동할 때 이동이 10배수 정도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펜 툴로 꼬리 부분에 열린 패스를 그려서 면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칼라 없음 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만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 칼라를 주게 되면 디바이드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또 작업이 중간 단계 작업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로 디바이드가 되는 열린 패스를 그릴 땐 필 칼라는 항상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해야지만 이 프로퍼티스에 이 패스파인더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디바이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그 부분의 색상 이 부분하고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너는 일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시 눌러서 전환을 해주십시오. 또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이제 동일하게 가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이 동일 색상으로 넣어주셔야 될 텐데, 지금 날개 부분 각각 디바이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통도 디바이드 되어 있죠. 자, 이 직사각형과 원도 같은 색깔을 집어넣어서 합쳐줄 겁니다. 자, 이때는 이 그룹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그룹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동일한 색상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의 오브젝트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디바이드 할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만 준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야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단 오브젝트와 같이 연결되도록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를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또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눈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Shift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해주시면 되겠고요. 펜툴로 돌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지정된 색상 넣어주도록 합니다. 맨디로 보내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맨디로 보내기는 여러분 단축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샌드도 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키 홀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1을, 하이트는 48을,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1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옵셋 패스로요.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조정을 해보죠. 네, 컬러 패널에서 CMYK 수치 조정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 이 축소된 복사본을 상하로 디바이드를 해줄 겁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오브젝트의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화면과 같은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면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전체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선택과 편집이 용이한 상태가 바로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입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색상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이 끝난 후에는 ESC를 눌러주시면
정상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형태를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흰색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여러분 위스는 6을, 하이트는 9를, 코너 레디우스는 1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겹치도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색깔로요. 타원을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린 다음에는 여러분 셀렉션 툴로 이 바운딩 박스를 조정해서 크기나 위치도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이곳이 쇼 바운딩 박스인가를 확인을 해주십시오. Shift Ctrl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절점을 활용해서 크기나 그 다음에 회전 값을 자유자재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이제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점 안쪽에 생긴 동그란 점을 안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둥근 정도를 달리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후에 다시 겹치도록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얼라인을 사용해서 정렬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배치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를 선택하고요. 1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 컬러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 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명령을 쓰시면 되겠죠. 자, 오브젝트 패스트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홀더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가운데 정렬이 지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룹 문양을 선택해서 이제 키홀더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려놓은 그룹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안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크기 조절하고 뒤집어 줄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집어 줄 때는 리플렉트 툴 쓰는 거 아시죠? 리플렉트 선택해서 버티컬 OK를 해주시면 좌우가 뒤집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과 같은 쇼핑백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핀백 오브젝트를 만들고 패턴 적용하고 브러쉬 적용한 후에 문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스는 33, 하이트는 58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지정된 휠 칼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은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선택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요,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엔탈 마이너스 1을 버티컬도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상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펜툴로 오른쪽에 오브젝트 3개를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툴을 선택하고요, 이제 닫힌 패스가 되겠죠? 네. 클릭하고요. 겹치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액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두 개의 오브젝트와 접하는 부분이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K60을 적용합니다. 물론 스톱플랫은 다 넌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중앙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텐데요.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니폼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거죠. 종횡비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non uniform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미스는 미스의 폭 있죠. 허리진탈이 되겠죠. 네, 가로는 100%를, 그 다음에 버티컬 세로 높이는 60%를 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색상 지정하신 후에 보시면 이렇게 점들의 위치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 오브젝트와 맞게 이동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볼게요. 상단. 자, 왼쪽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에 바로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배경색이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복사를 해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 C를 누르시고요, Ctrl C, Ctrl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휠 칼라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스와치 패널을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이 휠 칼라 부분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룹 문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여러분 스케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패턴의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워낙에 여러분 스케일은요 크기 조절을 하는 건데, 자, 이전에 non uniform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niform을 클릭해서 4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중요한데요.
이 오브젝트의 크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패턴의 크기만 조정할 거예요. 따라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반드시 트랜스폼 패턴셋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래야 패턴의 크기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트랜스퍼런시, 오페시티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런시는 이 상단에서 오페시티 조정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의 오페시티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쇼핑백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랙탱글 툴로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복사하는 방법과 변형하는 방법을 같이 익혀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드래그를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색상 지정을 할게요. 사각형 그린 후에 여러분이 컨트롤 키 누르시면 바로 전에 선택했던 셀렉션 툴 선택 도구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바로 전에 사용했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복제를 해줄 거고요. 이때 Shift까지 눌러주시게 되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되면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90도 회전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오브젝트에 회전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패턴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를 눌러서 상단에 배치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왼쪽 정렬을 맞춰서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이렇게 바운딩 박스의 세로 중앙 있죠? 오른쪽 이 점을 이동을 하게 되면 한쪽만 이렇게 너비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하단으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중간 지점에 이 네모난 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높이만 또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75%를 입력을 해서 패스가 상단만 축소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셀렉션 툴로 손잡이 모양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lt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쇼핑백 중간에 원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툴로요. 여러분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원형이 그려집니다. 위스는 27, 하이트는 21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흰색을 적용하겠습니다. 흰색이나 검정, 화이트나 블랙이 나왔을 때는 디폴트 컬러 활용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55%로
축소해서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는 none을 지정하시고요. 스톱 칼라만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점선 지정할 때는 대쉬 드라인에 클릭하시면 하단에 대쉬와 갭이 활성화됩니다. 자, 규칙적인 점선 지정하실 때는 대쉬 하나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시 3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배치가 되겠죠.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브러쉬 적용하도록 합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툴 패널의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시고요. 글자의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캐릭터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자, 영문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임즈 뉴 로만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이름에 영문 입력 모드에서 PIM 입력하시면 이렇게 시작되는 철자 몇개 입력하시면 완성형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레귤러죠. 타임즈 뉴 로만 클릭하시면 레귤러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의 크기 10포인트 지정하실 거고요. 자, 두줄 입력하는데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에서는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하시고요. 글자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자, 엔터 눌러주시면 두줄 입력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배치를 했고요. 여러분 컨트롤 누르시면 바운딩 박스가 나옵니다. 이 글자에 바운딩 중앙점을 참조하셔서 이 안내선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패널을 사라지게 하고요. 이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브러쉬 패널에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브러쉬 아이콘 누르시면 이 패널이 확장이 되고요.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여기에선 차콜 브러쉬를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Artistic 클릭하시고 Artist 건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별도의 브러쉬가 불러들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러쉬 패널에서 해당되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브러쉬 패널에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을 보시고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시작할 지점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름으로 찾기보다는 이렇게 썸네일을 보고 찾는 것보다 이름으로 빨리 찾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별도의 브러쉬 패널 오른쪽 상단 햄버거 메뉴 누르셔서 여기에서 리스트 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은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닫아주시고 선택을 한 후에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툴 패널에 여러분 보시면 페인트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이 페인트 브러쉬 툴은요, 바로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브러쉬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좌우의 형태 보시면서 굵은 쪽이 왼쪽이면 자, 왼쪽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브러쉬 0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반대의 경우로 드래그 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앞뒷 모양 굵기가 다를 때는 반드시 시작되는 패스의 시작 지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는 바로 반영이 돼서 그려지고요. 만약에 펜툴로 그리겠다 그러면 펜툴로 열린 곡선 패스 그린 후에 바른 설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브러쉬 두께는요, 0.75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제는 만들었고요. 현수막 모양을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와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현수막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7을, 하이트는 1.7,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스트로크 None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라디언트, 기본 그라디언트 제가 여기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때 화이트하고 블랙 지정하게 되면 컬러에 K값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CMYK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종류는 리니어로 지정을 할 거고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이때 나오는 이 컬러 믹서 부분에서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 누르면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레더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앵글 조정하겠습니다. 앵글은 그라디언트의 좌우 색상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앵글 90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오른쪽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위스는 1을, 하이트는 100을,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앞서 동일한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앵글은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설정해 보도록 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정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중앙에 클릭해서 컬러 스탑을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추가할 땐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왼쪽과 같은 컬러 스탑 적용을 할 거예요. 색상 이미 적용되어 있는 컬러 스탑의 색상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이때는요, 여러분 시간 단축을 해서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복사할 때도 Alt 눌러서 드래그하시죠. 이 컬러 스탑의 색상 값도 이렇게 Alt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불필요한 컬러 스탑은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색상은 동일하고 중앙에 있는 색깔만 다른 이런 그라디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엘리스 툴로 원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구별되는 컬러로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23을, 하이트는 6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화면과 같이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변형하면서 변형을 할 텐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변형을 해줄 때는 트랜스폼 이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이치 클릭합니다. 굉장히 큰 대화 상자가 나왔죠. 네. 여기에 허리엔탈은 스케일의 허리엔탈은 108을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100%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무브 이용해서 이동도 해주겠습니다. 오리엔탈은 0을, 버티컬은 2.5를 입력해서 이렇게 가로 너비만 확대된 타원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단으로 약간 이동해서 카피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카피를 눌러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요, 이 겹치는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위스는 25를, 하이트는 2.6을 입력해줍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주시고요. 이 세로상에 놓여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사각형, 하단에 배치된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제 위치도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브젝트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해당 오브젝트만 선택과 편집이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정할게요. 자, 유니폼 9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네,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기 전에 위치를 조금만 더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도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자, 먼저 적용했던 그라디언트랑 동일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위쪽에 타원 형태를 선택하고요.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해줍니다. 아, 진행 과정에서 같이 합쳐져 버렸네요. 네. 자, 컨트롤 Z에서 언두를 여러 번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춰주시고요. 드래그 할 때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이 되도록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동일한 그라디언트일 때는 이 아이드로퍼를 사용해서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선택된 오브젝트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타원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하시고요. 어레인지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부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두 개, 대분. 네. 오브젝트 선택하고 뒤로 보내기 또는 맨 뒤로 보내기 활용하셔서 이렇게 배치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현수막 형태를 맞춤 형태에 이제 여러분이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죠. 자, 이펙트 적용하실 때는 두 개 이상의 이펙트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이펙트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룹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침 두 개의 모양을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도 되겠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바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펙트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XY 옵셋은 1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번지는 정도는 1.76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이펙트는요, 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시고요. 이때 다시 조정을 해야겠다 하시면 프로퍼티스에 자, FXF의 드랍 섀도우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산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현수막 형태를 우리가 펜툴로 먼저 그려줘야 되겠죠? 자, 펜툴로 화면과 같은 현수막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있는 달과 구름 문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 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으로 이제 좌우가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 스케일들을 더블 클릭해서 80% 유니폼 지정하고 축소를 해준 후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축소된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로 축소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계 형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현수막 모양 위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버티컬로 뒤집어줍니다. 그리고요, 스케일을 40%로 축소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하계 형태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185%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확대된 오브젝트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꿔줄 차례입니다. 자, 이 학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몸통에 해당되는 색상을요, 흰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그려놓은 현수막 모양의 닫힌 패스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Bring to Front 또는 Shift Ctrl 오른쪽 배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맨 앞쪽 오브젝트와 겹쳐져 있는 아래쪽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현수막 형태가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그렇게 해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단에 있었던 현수막 형태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투명한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넌 넌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필 컬러를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타이틀로 현수막 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폰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A를 셉니다. ARI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 지정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볼드 이탤릭이죠. 에리얼 볼드 이탤릭 정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해야 됩니다. 패러그래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얼라인 라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탤릭을 지정하시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화로 입력된 텍스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코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해당되는 색상 컬러 패널에서 지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외에 여러분 글자의 다른 속성을 바꿔주시게 되면 이때는 감점 요인이 되니까요. 지정된 속성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도 넣어놓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답안지, 그러니까 문제지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떤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더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하이드 가이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요. 최종 저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상자 띄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땐 세이브 에즈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세이브 에즈를 해서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경로 넷PC 문서 GTQ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이 경로에 이 이름과 이 확장자가 아니면 답안 전송 눌렀을 때 감독한 PC로 가지 않습니다. 네, 저장 규칙 반드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요. 파일 형식 다시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미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여기에 대체하겠느냐 라는 게 뜹니다. 네, 얘를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버전 확인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완료되면 바로바로 감독원 PC로 답안 전송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도 한번 더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답안이 전송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죠? 그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 메쉬와 블렌드 효과를 적용한 배경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펙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 효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볼을 등록해서 적용하고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는 3개 중에 2개 정도는 왜곡 효과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는 단계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눌러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마크기 3번은요. 디스는 210, 하이트는 297mm가 됩니다. 물론 유니트 단위를 mm로 먼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어드밴스드에서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 도큐멘트가 열립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도큐멘트의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안내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처음에 저장하실 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겠죠. 자, 저장 경로 넷PC 문서 GTQ 폴더를 지정을 하셔야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제대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3번 문제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3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옵션 A 뜹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버전 표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할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이죠. 00의 좌표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 10, 20,
0.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필 컬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Gradient Mesh Tool을 선택을 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Mesh Point를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클릭해서 Mesh Point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오른쪽 상단에 4개의 고정점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바꿔줄 텐데요. GM 80, 40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블렌드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도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충분한 길이의 두 개의 곡선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를 벗어나는 하나의 곡선을 그리시고요. 색상, 교재 참조수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또 하나의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이때 여러분 화면 대로 이렇게 줄여놓고 그리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두 개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하게 되면 스무스 컬러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좀 촘하게 채워지는 형태의 선들이 채워집니다. 자, 이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에 들어갈 텐데요. 블렌드 옵션은요, 블렌드 툴 자체를 도구 패널, 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띄울 수 있겠습니다. 기본 값은 스페이싱이 스무스 컬러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스텝으로 설정을 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단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블렌드는 어떤 경우에도 익스팬드로 확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옥 모형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하단에 담장 형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220을, 하이트는 2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지정된 색상을 필 컬러로 넣어주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는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밖으로 여유 있게 너비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여기 색상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크기가 다른 9개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배치하고 필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좌우 대칭형일 때, 특히 지구 형태를 그릴 때는 한쪽을 그려서 리플렉트 툴로 카피해서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대칭할 지붕의 왼쪽 모양을 먼저 다친 패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페이지 인데요. 펜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면 많이 늘 겁니다. 곡선은 그래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환할 때는요, 이렇게 곡선의 방향 또는 곡선 그리를 직선으로 전환하실 때 이 핸들 한쪽을 없애야 됩니다.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펜 옆에 이렇게 박살 모양 뜹니다. 이때 클릭해 한쪽 핸들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해서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렸던,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는 테이프에 동그라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 적용을 해주시고, 펜 툴로 완료한 후에도 여러분이 컨트롤 눌러주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뀌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 홈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 이는 방법 동일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해서 상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을 해서 컬러를 지정의 컬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와의 중간 무늬 형태까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참조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주시고요. 이 기와의 무늬 형태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해서 카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 방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 단계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도큐멘트를 벗어나는 곡선을 이용해서 블렌드 효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간 단계에 채워졌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블렌드의 메이크를 통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단계 설정은요,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 중간 단계를 달리 채우겠다 할 때는 이 옵션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러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에도 하나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블렌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중간 단계 오브젝트도 어때요? 같이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격리 모드 활용하는 거 굉장히 작업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잘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끝났으면은요, 이제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할 거고요. 블렌드가 적용된 두 그룹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엘리프스 툴로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처마 아래 형태도 펜 툴로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시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과 같이 원을 타원을 그려서 이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펜 툴을 활용해서 처마 형태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동일하게 하고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거예요. 좌우 대칭형을 만들 때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여러분이 해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Y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누르시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앙에 동그라미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변형 축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직의 축에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클릭 지점이 바로 뒤집어지는 축으로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합쳐져야 될 오브젝트들은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서 합치기 유나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 정돈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오브젝트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패스파인더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오렌지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보시면서 앞이나 뒤로 또는 맨 뒤나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택 과정 선택도 중요하겠죠.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익스텐드로 확장된 이 기와의 무늬 부분은요,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셀렉션 툴 또는 셀렉션 툴로는 선택이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격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 모드 들어가실 때는 여러 번에 거쳐서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겠죠. 불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실 거고요. 다시 왼쪽에 블렌드가 확장된 오브젝트도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선택 오브젝트 하나가 선택이 될 때까지 더블 클릭을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자, 선택해서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사각형을 그려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크기가 각각인 각각 다른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직사각형을 위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그려진 사각형에 선택을 일단 해제했다가 하단에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단 세그먼트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이 선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이 선분이 이동이 되면서 이 직사각형이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점과 점을 잇는 이 세그먼트 선분을 가지고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시겠죠? 네, 면을 클릭해서 변형된 사각형 전체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물론 셀렉션 툴로 선택하면 바로 되겠죠? 네, 자, 이 오브젝트도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반전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세 개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뒤로 보내기를 통해서 변형 지금 형태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중앙 형태를 그릴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필 컬러와 스트로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지정하신 후에요. 스트로크의 속성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속의 두께는요, 4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죠. 모서리 부분에 각 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코너에서 대개 조인을 지정하게 되면 모서리 바깥 부분이 이렇게 경사지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톱을 지정해서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자, 면으로 확장된 선 이 색상과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Ctrl V를 눌러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간격이 균일하게 맞지 않다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바운딩 박스의 중앙 지점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의 팁은요. 자, 마지막 오브젝트 이동해 주시고요. 다섯 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얼라인 배너를 활용해서요. 여기서 디스트리뷰트 배분을 해주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균등한 간격으로 배분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참조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원형을 그린 다음에 좌우로 분리해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중앙에서부터 점을 그리겠다. 그러면 수직의 안내선에 십자 포인트 배치해 주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그리기를 하시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그렸어요. 중앙에 정렬된 정원을 그렸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수직선이 만들어지겠죠. 두 개의 부직들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여러분이 선택을 바로바로 언그룹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 칼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MYK로 설정을 해주셔야 지정 칼라 지정하실 수 있겠죠.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면 정상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3개 겹치도록 그릴 거고요. 선과 면의 속성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라인을 통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이쪽에서부터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그린 오브젝트가 먼저 그러니까 뒤쪽에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필 컬러 포인트를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3개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시면 가로 중앙에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다음 오브젝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61을, 하이트는 5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요. 필 칼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게 되면은요, 중앙에서부터 또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중심점에서부터 사각형을 그리겠다, 오브젝트를 그리겠다 할때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dth는 54를, Height는 30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또 가운데 정렬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대처하기가 좋겠죠. 네. 자, 나중에 그려진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트랜스폼 위치에서는 스케일과 무브 동시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의 허리젠탈은 100%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10%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허리젠탈은 0에서 좌우는 이동하지 않을 거고요. 버티컬은 18.5mm를 입력해서 이렇게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트랜스폼 위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호리젠탈은 100%를, 버티칼은 230%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이동은요, 호리젠탈은 0mm를, 버티칼은 11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위치로 생성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셋 백워드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가려져 있던 오브젝트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아래 기둥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둥근 사각형의 일부를 사각형으로 겹쳐서 빼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해서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명 선지하셔서 오브젝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십자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대화상자 뜨겠죠.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의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을 꼭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렉탱귤러 그리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격자 무늬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한 툴인데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도 Alt 누르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화 상자가 뜨겠죠? 네.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20, Height는 21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 호리젠탈로 디바이더스 몇 개로 등분을 할 것이며 버티칼로 몇 개 등분을 할 것이냐, 이 설정입니다. 자, 순서대로 3을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칼 디바이더스는 2를 예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칼라, 필 칼라 채워주도록 필 그리드에 그리드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칼라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정해주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4포인트를 그리고 역시 벨벳 조인을 코너 값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하시면 진행하시고요. 이제 지붕 모양을 만들 텐데요. 앞서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 지붕 형태의 반쪽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상태로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더블 클릭해서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상단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 누르면 한 번에 노멀 경 원래 모두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처마 부분을 그릴 텐데요. 이때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패스, 곡선의 열린 패스를 펜툴을 활용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겹치는 부분 고려하셔서 충분히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두께는 20포인트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캡은 이 열린 패스의 끝 반면의 모양이죠. 기본이 버트 캡입니다. 이곳을 라운드 캡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겠죠. 이 끝 모양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해서 선이 면이 되도록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이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펜툴과 엘립스를 사용해서 이 처마의 형태, 이 기와 부분 있죠? 기와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좌우 대칭형으로 대칭할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로 카피해서 배치하신 후에 합칠 부분의 오브젝트들을 서로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유나이드로 합치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이나 뒤 중간 단계로 적절하게 정돈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교재 보시면서 진행해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등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든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14, 하이트는 23, 코너 레디스는 1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4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75%를 입력해서 패스를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배치하고 진행할게요.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필 칼라 적용해주시면 되겠죠? 3단 오브젝트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이 컬러 부분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스톱 더블 클릭해서 CMYK로 변환한 후에 게시된 색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클릭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K값이 나올 거예요. 블랙인 경우에. 자, 이때는요. 앞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이렇게 컬러스탑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면 CMYK 변환하지 않고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또는 왼쪽에 입력된 컬러스탑을 Alt 누르고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CMYK로 뜹니다. 그래서는 엔드에 바이드에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시면서 컬러스탑의 로케이션 위치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컨트롤 A 누르셔서 스톱은 None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레인지 활용하셔서 오브젝트의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모양을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이펙트를 미리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나무 모양에도 기왕에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적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연상 과정에서 이펙트가 미리 적용이 되어 있으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장 수시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펜툴로 나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펜툴로 여러분 패스 그리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출력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근접하도록 여러분 그려주시면 되겠고, 곡선 그리다가 직선으로 전환되거나 커브가 다른 상태로 전환할 때는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해서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 부분은 펜슬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제 타원 형태를 사용해서 나뭇잎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르게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써서 합쳐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시고요. 자, 이때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 크기나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 타원 형태를 서로 겹치도록 그려줬고요.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죠. 네. 필 칼라 제시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세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색상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상.
직선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의 속성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열린 패스의 끝 단면 모양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해서요. 3개의 선을 마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요. 3개의 선을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이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뭇잎에 해당되는 이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때 이 바운딩 박스, 셀렉션 툴 또는 컨트롤 키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바운딩 박스 표시는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이곳에 Show Bounding Box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 사각형 표시가 안 나올 거예요. 이분들은 Show Bounding Box를 클릭해서 Hide Bounding Box가 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 저는 지금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 라인 세그먼트 툴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컨트롤 눌렀을 때 이전에 제가 셀렉션 툴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션 툴 상태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문 입력 모드에서 알파벳 V 키보드에서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복사를 다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드래그 하셔서 크기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몇 개의 오브젝트, 3개의 오브젝트는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드롭 섀도우 이펙트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펙트 적용할 때 여러분 이 오브젝트만 같이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브젝트 개개의 하나하나에 다 이펙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펙트는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이펙트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치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펙트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려놨던 누가 형태고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동현 이펙트 적용할 텐데요. 자,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요. 동 형태는 Shift 눌러서 선택적 해제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Ctrl G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룹 지정하신 후에 자, 앞서 적용한 이펙트와 동일한 이펙트 적용할 때는 메뉴에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Apply Drop Shadow가 떠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대화 정지가 필요 없고 바로 이펙트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연상 과정에서 속도 느려지다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연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하고 적용 및 편집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연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툴들을 사용을 했는지, 변형은 어떻게 했는지, 패스파인더 활용은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여러분 짐작대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구들을 클릭하고요. 위스는 26을, 하이트는 37mm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 원형을 그릴 거예요. 정원을 중앙에 그릴 텐데 Alt를 누르면서요 사각형 중앙에 클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원의 중앙으로 삼아서 이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수치만큼의 원이 그려지는 거죠. 1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에서 겹쳐져 있는 나중에 그린 원이 빠지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요. 아주 가늘고 긴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에 색상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서 정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로 보내기를 하는 거죠. 자, 어차피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길이를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자, 회전을 통해서 여러 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선택된 오브젝트 정 중앙이 회전 축이 되는 겁니다. 변형의 축. 4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Ctrl D를 두 번 눌러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배치된 태극 문양을 그려볼 겁니다. 태극 문양은요, 원 3개를 활용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먼트를 클릭하고요, 6mm의 정원을 먼저 그립니다. 그려주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할게요. 다시 한번 작업 도큐먼트 클릭해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정원을 그립니다. 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정렬을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왼쪽에 정렬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상에 가운데 정렬을 맞춰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mm의 정원이 그대로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하나 더 복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동 수치를 입력해서 그릴 수 있는 Move가 있죠. 우리에게 무브가 있습니다. 자, 허리진탈은 3을 입력했고요. 버티칼은 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3mm 이동해서 카피를 눌러주면 이렇게 복제된 형태가 되겠죠. 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줍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오브젝트가 4개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태극 문양 색깔을 같이 할 오브젝트 2개씩을 선택해서요 합쳐줍니다. 왼쪽 상단은 필 컬러가 블랙이 됩니다. K10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 2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합치기 한 후에 흰색을 설정하고 스트로크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 또는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서리 부분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모서리에 엘리프트의 십자 포인터를 배치해 주시고요. Alt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그려지는 정원의 중심,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17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하기 때문에 스포 컬러만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단계의 원들은요. 저희가 스케일과 블렌드를 사용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했고요. 미니폼 25%로 줄여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25%로 줄어든 원과 원래 원, 정원, 17mm의 정원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크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단계 지정할 때는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뜨고요. 여기에 스텝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단계로 넣어줄 거예요. 네,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요.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오브젝트로 전환을 하고 색깔을 구체적으로 바꿔주고 하시면요. 컨트롤 Y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익스팬드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필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컬러 넣어줬고요. 이제 내 모퉁이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선택해서요. 알트 누르면서 포인트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듯하게 이동해라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지 마시고요. 알트 누르면서 빼간 후에 쉬프트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두 묶음의 오브젝트를 또 선택하시고요. 알트 누르고 하단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때 센터 포인트 보이시죠? 사각형의 모서리에 맞춰주시고요. 이때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되라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다가 Shift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선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시간차를 잘 못 맞추시면 제대로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Orange에 링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 모서리에 배치된 오늘 묶음들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패스파인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롭을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물론 뭐 디바이드 선택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보다 어때요? 동선을 훨씬 더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칩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해서 오렌지에서 랜드 백워드 해주시면 중앙에 태그 문양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아래쪽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자, 남부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작업도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2.7을 하이트는 24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 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또는 뭐 열린 패스로 그려서 선의 속성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펙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누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하단에 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자, 워프를 클릭해서 플래그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포토샵, GTP 포토샵 하신 분들은 워프 텍스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플래그 지정을 하시고요. 보시면은요, 이게 기본이 허리렌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티칼에 레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밴드, 구부리는 정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는 지금 왼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을 줬고요. 워낙에 교재처럼 오른쪽에 배치했으면 플러스 100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여러분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를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다음 모양 모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기서 이 부분이네요. 모양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태극 문양을 클릭하면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제외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펙트를 한번 넣어줄 거예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치 하늘로 나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약간 바람이 이렇게 팽창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해준 거예요. 네. 자, 아치 클릭하고요. 허리젠타에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밴드는 10%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로 정의하겠습니다. 태극 문양과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심볼 패널을 클릭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적용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심볼 패널의 하단, New 심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겠습니다. 자, 여기에 심볼의 이름을 연이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포트 타입은요,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여러분 외부로 이제 내보내기를 했을 때 설정, 세부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정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등록된 이 심볼 있죠? 심볼의 원형 이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심볼을 화면에 표현을 해주고 도큐멘트에 표현을 해주고 변형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먼저 심볼을 뿌려줄 거고요. 수직막대 클릭해서 꺼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심볼은 필요한 수만큼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심볼, 등록된 심볼 선택해주고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드래그해서 또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시거나 불필요하게 뿌려져 있는 이 심볼은요.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명령과 반대의 경우를 적용할 때는 Al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볼 세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필요한 개수만큼만 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심볼 사이즈 툴로 일부 심볼에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출력 형태 보시면서 최대한 가깝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볼 스피너트를 사용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심볼에 이렇게 화살표에 머리 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만큼 회전을 할지 가늠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색조를 조정하실 때는요, 심볼 스테인너트를 선택하시고요, 빈 칼라 부분에 이렇게 색상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스와치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하셔서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색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색조가 이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Alt 눌러서 다시 클릭하시면 색조의 정도도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부 투명도를 조정하겠다. 또 투명도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심볼 스크린 어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클릭해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브러쉬가 랜덤 사이즈드 플라워즈라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합니다. 맨 아래쪽에 Elegant Color and Floral Brush Set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추가 브러쉬 셋을 불러옵니다. 보시면 상단에 이 꽃 형태 있죠? 자, 이게 랜덤 사이즈드 플라워즈가 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기본 브러쉬 패널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해서 이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자, 브러쉬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브러쉬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브러쉬 적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면 배율을 좀 줄여놓은 상태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 그 다음에 색상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의 색상, 흰색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두께는 0.7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입력하고 왜곡하는 단계로 가보죠. 자, 문자가 입력될 원을 그려줍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밀리미터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원형에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상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정한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M20, Y80을 적용을 할 거고요. 로케이션을요, 80%에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100% 위치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요, 추가된, 불필요하게 추가된 것들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정원 위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놓으시고요. 영문 폰트, 에리얼 폰트입니다. ARI 영문 입력 모드에서 네. 자, 이렇게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에리얼 볼드입니다. 자, 그리고 3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두 줄 입력인데 여러분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센터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후에 컨트롤 눌러서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의 왜곡을 해볼 텐데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고요. 자, 인벨롭 디스톨트 기능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아크 로어입니다. 아크 로어. 그 다음에 기본 밴드 값은 50이지만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허리젠탈로 되어 있는 걸 당연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서 글자의 모양을 왜곡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글자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타이틀
클릭하시고 캐릭터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설정 맞춰주시고요. 인벨롭 디스플레이도 활용할 것은 인벨롭 디스플레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글자의 속성, 색상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개 문자는 교재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배치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자, 화면 배율을 줄여서 이렇게 한눈에 보게 해주시고요.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합니다. 원점 00의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자, 10270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10257mm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Ctrl A를 눌러줍니다. 이때 여러분 혹시 작업 중에 오브젝트의 락을 설정해 놨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Unlock All이라는 명령어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 어딘가에 락이 걸려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Unlock All까지 해주셔야 되는 경우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업 클리핑 마스크 또는 컨트롤 7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툴 더블 클릭해서 전체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파일 메뉴에 Save As로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우리가 작업 시작할 때 FC 문서 GTQ에 저장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수험 번호는 맞는지, 문제 번호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확인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미리 저장된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예라고 절대로 예라고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옵션에서 버전 확인 다시 한번 하시면서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신 후에 일러스트레이터 3번 문제까지 완료되면 나머지 1, 2번도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하시고요. 답안 연속 한 번씩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답안 전송된 걸로 감독한 PC에는 전송된 데이터가 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